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사천에 대왕 민물 장어 식당을 다녀왔는데요. 와, 이 초벌에서 나오니까 너무 맛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대왕 민물 장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여러분들. 와, 제가 여러분들 오랜만에 사천으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여행을 왔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뭐 이렇게 시내로 많이 가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로 이렇게 굉장히 둘러보는 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사천도 굉장히 큽니다. 사천하면 삼천포, 그 다음에 사천하면 뭐 남해 가는 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천에 제가 있는 곳은 산암면입니다 여러분들. 산암면에 대왕 민물 장어라는 식당인데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저도 좀 좋은 거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솔직히 장어도 소금구이랑 양념구이가 있는데 둘 다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 와, 근데 진짜 잘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장어를 좀 못 굽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집은 이렇게 초벌로 나오잖아요. 초벌로 딱 나오고 그대로 딱 세팅하면은 정말 잘 구워져요. 그리고 양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비주얼 튀겨줍니다 여러분들.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나오는 반찬이라든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말 많이 안 할게요 여러분들. 맛이 일단 제일 중요하거든요. 맛이 제일 중요해서 바로 한번 맛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또 장어 드실 줄 아는 분들은 또 알죠 여러분들. 이거 생강하고 해가지고 또 이 집만의 여러분들 또 장어도 맛있어야 되지만 이 집만의 이 소스 양념장도 맛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양념장 해가지고 맛있겠다. 이제 싹 섞어서 섞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일단 너무 양념 맛있다. 장어 보시면 진짜 노릇노릇해. 미쳤어.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와, 이 집은 김을 줍니다. 김. 김에다가 아까 사모님께서 싸먹으라고 하는데 여기다 올리고 그 다음에 생강하고 여기다 올려가지고 요렇게. 와, 이거 무슨 맛일까. 매력있다. 와, 이 집 괜찮네. 왜냐면 반찬이 너무 좋아. 보통 장어구이 집 가면은 그냥 장어랑 생강하고 소스만 주고 뜨신데 보시면 클래스가 다른데. 그 다음에 요
쌍아찌랑 이렇게 해가지고 따서. 그다음에 양념 같은 경우는 아 해오더라고. 굳이 끓일 필요 없고 그냥 이게 너무 좋아. 막 직접 다 구워야 돼 뭐 이러면은 진짜 고기 상하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직접 다. 와 양념. 와 냄새. 와. 와 미쳤다. 여러분들. 와 미쳤다. 알갯줄 딱 싸가지고. 와. 이게 숨은 맛집이지, 여러분들. 진짜로. 먹어본 사람만 아는, 와. 이 집 강추다, 강추. 여러분들, 강추. 아니 소금도 맛있고 양념도 맛있어. 둘 다 매력이 있어요 지금. 마늘 싹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유. 와 너무 맛있는데. 와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먹고 있는데 먹으면서 힘 나는 것 같아요. 먹으면서 힘이 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아 딱 그 느낌. 겉바속촉. 겉은 바삭바삭한데 안은 속 진짜 촉촉해. 부드러워요 살이. 장어 자체가. 바삭바삭한데 안은 촉촉해가지고 살이 또 부드러워. 그래서 내 입에 있을 때 이 장어는 싸구려가 아니다 이런 게 느껴져 그냥 여러분들. 와 보통 우리가 장어집에 가면은 어떻게 뭐 아, 장어 좀 맛이 없네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절대 아니에요. 갈배추. 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진짜로. 소금. 소금구이. 쌍줄 딱 싸가지고 여러분들. 소금. 아, 진짜 둘 다 매력있다. 여러분들 무조건 여자친구라든지 뭐 가족끼리 오면 무조건 둘 다 시켜봐야 돼. 내가 봤을 때. 와 양념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그냥 그런 양념이 아니야. 쫄깃쫄깃. 와 양념 미쳤다 진짜. 보통 우리가 장어구이 가면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이제 소금구이라고 그냥 이 양념 소스를 바르면 그게 양념구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소스부터 달라요. 와 역시 차별화된 느낌. 이것이 바로 숨은 맛집. 와 이런 집을 제가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전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아 이게 요즘은 확실히 초벌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차이가 진짜 크네. 와 이렇게 김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딱 싸가지고. 하, 비주얼 미쳤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맛이겠죠. 진짜 인생 살면서 김에다가 장어를 싸 먹는 거 처음입니다. 진짜 매력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먹어봐야 돼. 김의 그 짭조름함이 장어랑 되게 잘 어울리네.
너무 좋아. 자꾸 양념 먹을 때마다 이렇게 미소가 뜨지, 여러분들? 처음 먹어본 맛이라 그래요. 이거는 어린이도 좋아하겠다, 여러분들. 양념을. 와, 와 너무 맛있어. 자, 한잔합시다. 아, 진짜 여러분 제가 차만 안 들고 왔으면 이거 진짜 잘 먹는 역시 여러분들 소주 알죠? 먹을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이게 여러분들 양념이 데리야끼 데리야끼 소스랑 약간 사모님께서 한 뭐 섞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누구나 저 호불호 안 갈릴 맛 누구나 좋아할 맛 일단 여러분들 장어 자체가 맛있어요. 장어 자체가 겉바 독촉. 솔직히 아무것도 그냥 먹어도 맛있어. 솔직히 그냥 다만 이렇게 같이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다라는 거. 와. 제 영상 보시고 한 번만 와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만 단골됩니다. 와. 또 이렇게 뭐 백김치라든지 반찬도 너무 맛있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뭐 이게 든 뭐 다 먹고 저는 혼자 와서 지금 구이랑 양념을 먹으니까 충분히 배가 부를 것 같은데 좀 같이 오시는 분들은 3,000원만 내면 장어탕까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3,000원만 내면 장어탕 알죠 여러분들? 어디 가면 12,000원 막 싸봐야 10,000원 이렇거든요 장어탕이. 근데 다 먹고 3,000원만 내면 그리고 또 아 여러분들 점심에 장어구이랑 장어탕이 점심 특선으로 12,000원 밖에 안 해요. 저거 괜찮다. 점심에 딱 와가지고 여러분들 12,000원 내고 여자친구랑 와도 24,000원이 여러분들 24,000원 그러면 장어탕하고 장어구이 딱 먹을 수 있다는 그 정식이네.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이런 데 잘 없습니다. 진짜 매력있다 여러분들. 알배추 잘 없어 이 알배추도. 맞아 진짜. 와 이게 먹으면서 근데 힘이 나는데 그리고 제가 솔직히 좀 장어를 잘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 꼬리를 먹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장어 꼬리를 이거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장어 꼬리는 뭐 장어 꼬리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어 꼬리보다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다. 아, 이 대략이 아, 처음 봤습니다. 저 이거 양념 이렇게 나오는 거. 또 내가 주문하고 이제 여기에 소금 하나 올리고 여기 양념 하나 올릴 줄 알았는데 양념이 이거 딱 나오더라고요. 이런 잘 없어. 소금하고 소금구이랑 장어구이랑 양념이랑 이제 같이 하, 기대가 됩니다.
왜 자꾸 먹으면서 웃음이 날까요,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웃음이 나는 거 알죠? 와. 미쳤다. 진짜. 여러분들. 마지막. 역시 마지막은 탄산이죠? 여러분들 혼자서 이렇게 숨은 맛집, 저는 오늘도 성공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숨은 맛집을 찾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알아가는 게 너무나 좋고, 제가 뭐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해를 가시는 분들, 남해에서 다 놀고 돌아가시는 분들, 아니면 사천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산안면에 계시는 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저는 직접 먹어보고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과하게 오버하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은 뭐 장어집들을 가봤지만 이렇게 이지만, 그러니까 이지만의 특별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양념하면은 그냥 양념 바르고 양념이라는데, 이렇게 이지만의 대량게 소스라든지 만들어서 나오는 집은 저 진짜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중요한 건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거고, 장어 자체가 여러분들 좀 부석부석하거나 좀 막 싼 그런 장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딱 봤을 때 굉장히 탱탱합니다. 살도 부드럽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 뭐 지나가다가 들려보시면은 절대 돈 안 아까우실 겁니다. 여자친구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 들려보십시오. 막 어디 뭐 맛집 갔는데 뭐 돈 버렸다 돈 날렸다 이런 뭐 생각 절대 안 하실 겁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내 집에 박혀 있는다고 해서 내 것도 아니고, 그래도 주말이나 이렇게 되면 다들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정말로 가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댓글에다가 정말로 좋은 글 남겨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이 사천의 대왕 민물 장어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시면 더 자세히 주소라든지 이런 게 나와있을 텐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나오는 찌개다시 이런 반찬들 너무나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저는 이렇게 숨은 맛집을 찾아서 너무나 좋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숨은 맛집을 찾는 그날까지 저는 항상 뛰어다니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사랑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